청주산업단지가 반도체와 IT 소부장 중심의 스마트 산단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점으로 지적된 부족한 물류 체계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시작됐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스마트 물류 플랫폼 도입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산단 노후화와 용지 부족으로 제대로 된 물류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주산단에는 물류 시설이라는 거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창고들도 그렇고 지가가 저렴한 외곽에 있는 도심 개발의 장애물로 시 외곽 이전까지 검토했던 청주산단은 지난 4월 정부의 지능형 반도체 IT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 향후 4년간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변신을 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을 위한 물류 시설이 없어 청주 산단과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공유 물류 시스템 구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에는 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물류 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 산단에 도입되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은 기존 공장 부지를 활용해 물류의 운영과 공유, 관제를 통합 운영하는 저탄소 그린 플랫폼 사업입니다. 오는 2026년 청주 산단 내 스마트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충청북도의 산단 대개조 사업 범위인 인근 오창과 옥산, 오송까지 공유 물류체계로 묶을 방침입니다. 청주 산단 입주업체 및 인근 연계 산단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입주 기업들의 그 물류난을 해소하고 또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후화가 심했던 청주 산단이 반도체와 IT로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